주머니 안에 흰 공에게 검은 공 K개가 들어있는데 여기서 흰 공이면 7,000원 받고 검은 공이면 3,500원을 내야 된대. 맞지? 그래서 이 금액이 기대값 한마디로 또 그 EX를 구하라는 거잖아. 맞지? 평균 구하려면 또 표가 필요하거든. 자, 표. 그러면은 자, 내가 받을 수 있는 기대값이야 얘가. 맞지? 예. 그럼 항상 X를 제일 먼저 구해야 돼. 무조건 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뭐가 있냐면 나는 7,000원을 받을 수도 있어. 하지만 3,500원을 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,500원도 될 수가 있는 거야. 맞지? 그래서 이게 확률. 자, 언제 7,000원이 나오냐면은 그 흰 공이 나와야 되거든. 그럼 전체 공이 K 플러스 4개가 있는 거니까 이 중에 흰 공 뽑으면 되지. 그래서 4가 되는 거야. 이때는 검은 공이 나오면 되겠지?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. 그래서 시그마 XP 해서 그게 2,500입니다 라고 하면은 K에 대한 방정식이 만들어지니까 구할 수 있겠네.